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사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행복한 고민을 하답니다. 여러분한테 준 것은 원고예요, 원고. 그럴 때 말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곰탕이 너무나 맛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곰탕을. 그 맛있는 곰탕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숟가락 떼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여기 그냥 이제 거기 아니랄까봐 안 먹는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복음이 날마다 맛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맛있어야 돼요. 복음하신 다른 것이 자꾸 입맛에 들어버리면요, 우리가 병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번 주 저도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하고 7절을 붙잡았어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 선한 싸움을 싸우자. 육신 싸움 양보해불자. 선한 싸움 하자.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잘하시고 어려울 때 또 함께 하시고 이제 남은 자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것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첫 번째 신앙이 뭐냐?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찾아보셔도 되고요. 원고에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다 적어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람이 마지막 때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지막 때 오겠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려고 오겠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오겠다.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돼.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는 많은 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예수님 오면 좋겠죠. 근데 우리 집안에 내가 정말 아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을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 예수 다 믿고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 다 듣고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 다 확신 가지고 오시옵소서. 나는 모르지만 그냥 오신다면 초대교회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원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쓰면 시간 많이 갈까봐 제가 시간 줄이려고 다 적어놨어요. 우리 왜 두려워지는가? 첫 번째, 우리 반가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 이들은요, 기도 안 하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코로나19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19가 내가 두렵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든다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갈 때 시험이 올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톡톡 다 떨어지는 시대가 와. 기도해야지만 그 시험 이길 수 있어. 기도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요, 중요한 한 주간의 말씀이다 붙잡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TV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지 말아요. 우리 얘들이 정말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딱 잠기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포함된 요절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다 뭔 말이에요?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이다.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소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의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두려워진 이유가 있었어요. 세월을 아껴서 그래요. 세월을 아껴서. 에베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종말신앙이 없다면요. 우리는 늘 풀어져 버려요. 탁 풀어져요. 아직도 몰랐어. 주님 보시시려면. 항상 우리는 매일 봐도 종말신앙이 있어도 내일 주님 오실 수 있다. 풀어져 버려요. 우리 자신이 종말신앙이 없어. 늘어져 버려요. 매일마다 종말신앙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산소만이 계세요. 부활신앙 가지면요, 날마다 산소만이 가죠. 아이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아니라, 날마다 산소만이 가져져요. 날마다 산소만이요. 방가로 하나입니다. 부활신앙 안에 어떤 신앙을 해야 되냐? 사는 신앙. 복음 가지고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가지고 살아남지 마세요. 복음 가지고 살아남으세요. 복음 가지고. 복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거든요. 나는 복음 가지고 사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한테도 복음 때문에 사는 자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다섯 가지 기초 딱 한마디로 뭡니까? 다락방 해버려요. 다락방. 그들 영혼 속에 아이고 진절머리 나 또 그 말이야 또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금방 알아먹지 못해요. 다 하다 보면 이 속에 들어가 버려요. 영혼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려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극악무도한 사울이 도망을 주고 어떻게 까닥겠어요? 몰랐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도바울 인생이 사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항상 불안했겠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다 혹시나 나도 암살이 되지 않을까. 그럼 두려움도 성경에 없는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복음 들어갑니까? 사는 신앙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두 번째, 살리는 신앙. 내가 사는 신앙, 두 번째는 살리는 신앙.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때부터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의 마음이 불이 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없어서 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어려움 당했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언젠가는 해야지. 맞아요. 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 저 영혼 앞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타올라야 돼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021년 백신은 나왔는데 믿을 수는 없고 어려움이 오는데 일교구인데 어떻게 할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기대가 돼요. 즉시로 이분들한테 달려가는 마음 내가 회복하고 이분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뭐 코로나19 저자세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염려는 뭐냐면 혹시나 이제 우리 자녀들 그것도 냅둬버려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주일날 되면 오기 싫잖아요. 딱 그러죠. 너는 목사의 자식으로 잘 태어났다.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놀지 말고 집에 가 그냥 예배드리고. 잘못 태어났다. 잘 태어났지. 뭐 잘못 태어나요. 잘 태어났다. 예? 아침에도 핸드폰 하더라고요. 옛날 같아. 내가 서 문화사역 하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하시네. 기도할게. 예? 한 시대 문화를 받고 전도자로 쓰임 받아라. 바울의 마음은 막 불이 탄 거예요. 불이 탔어. 예? 불이 탔어. 그리고 우리는 남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남겨야 돼.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뭐 받았으면 됐어. 우리가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제자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자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남겨도 말로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딱 전달하세요. 복음만이 제자로 만들 수 있어요. 복음만이. 다른 것으로 제자 못 만들어요. 예? 복음만이에요. 복음만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서 강해라. 말합니다. 디모데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 강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다. 우리 하람이도 초등학교 6학년 가다가 중학교 1학년 수학 가니까 아까 지금 나올 때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붙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래. 그러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디모데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왜? 먼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강한. 강할 때만 우리가 제자의 사역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강함이 뭡니까?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예배 성공이 나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강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한 교회로, 제자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시고 우리 성정산업교회를 복음 전한 교회라고 여러분 남기시는 증인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박물관과 무덤을 남기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 남겼잖아요. 예수님 제자 남겼어요. 보니까 100년 고찰은 있더라고요. 1000년 고찰. 근데 복음 때문에 쓰임받은 천년교회는 없어요. 천년교회는. 복음 전하는 천년교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디서 많이 본듯한 요절까? 아니세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분들이 복음 가지고 제자 세우고 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교회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뭐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요즘 두렵잖아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복음을 잘 전달해줘. 기도지면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교회 중심. 초대교회는 평일날은요, 2021년도는 구역 예배, 아이고, 코로나 예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그 생각부터 바꾸세요. 한 명이라도 나는 구역 예배 성공한다. 우리 집안 다 안 모여도 나 혼자라도 가정 예배 드린다. 아멘입니까? 꼭 뭐 사람이 다 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혼자라도 한다. 혼자라도. 혼자라도 한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뭐 모이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니까 여기 이제 예배드리려고 오셨잖아요. 그 사랑 식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응답은 내 응답과 비례됩니다. 아니, 교회 응답은 없는데 나는 응답 많이 받았어. 거짓말이에요. 그 응답 가짜예요. 가짜. 그 응답 가짜입니다. 가짜. 응답 아니에요. 쏟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응답이 충만하죠. 내 응답도 도리어 충만해지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고민하지 마시고 행복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고민하세요. 날마다 기분 좋은 상상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은 상상해요. 오메,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들고. 그런 고민은요, 저 구청장님이에요. 그런 염려 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 고민이에요. 우리 구역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후로 행복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상상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상상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요. 예?
저는 우리 아들이 복음 때문에 이게 멋진 사람 될 걸 날마다 상상해요. 착각 못 합니까? 내 마음이죠. 복음 안에 내가 상상하는데요. 상상하세요, 상상. 아이고, 어떡하니. 그 상상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요. 지금부터 더 안 좋았는지 몰라요. 요즘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라도 맞고, 뭐, 가지, 그건, 거기는 없어요. 그 날로 끝나버린 거예요. 직장 쫓겨나버린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일 해야 되겠다. 이 초대교회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제자 운동해야지. 난 제자 운동할 거야. 예수님이 나보고 제자 운동만 하던데? 2021년도 매일마다 아름다운 상상. 그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적 기초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나가실 거야. 그럼 기분 좋은 상상하세요. 기분 좋은 상상.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3천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붙잡았다는 말이잖아요. 강단 말씀. 서로 교제하며 서로 포럼했단 말이죠. 우리 개인을 만나면 누가 얘기해요. 이 당신 앞으로 복음 전할 사람이니까 구원의 길도 그리고 당신 앞으로 믿음의 삶 살아야 되니까 삼원들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신 앞으로 제자 세워야 되니까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나한테 배워라. 그래가지고 제자의 축복을 드려라.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중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질문 하나 해볼까요? 흑암이 강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흑암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흑암이 강하는데 흑암이 강해요. 강해요. 어둠이 강합니까? 저 불을 꺼볼까요? 그리고 켜볼까요? 어둠 안 강합니다. 흑암은 강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강합니다. 보험관 제자가 강합니다. 보험 가진 제자가 강해요. 우리 자녀들은 항상 그런 말을 듣잖아요. 어찌까요? 뭐가 어찌까 그렇게 엄마, 어떻게. 강한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 것은 좀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버려. 불안하게 만들어버려. 강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보험 말만 하세요. 보험 말만. 이번에 정인진은 그 다른 것으로 자꾸 약해 빠진 사람이 자기 몸도 감당 못한 인간이 양육을 해가지고 한다고. 자기 자신도 강할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식자 같듯이 뭐 늘 복음으로 무장되고 붙여뒀으면 아마 렘넌트로 키워버렸을 건데. 초대교회는 3천 군데 빛을 비쳤습니다. 빛을 비춰버렸어요. 빛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3천 군데 빛을 비추자. 가지 말고 빛 비추세요. 빛을 비추세요. 3천 군데 말씀 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또 가야 되는데 또 누가 가시라겠어요? 그런 상상을 하고 계세요. 상상을. 3천군데 말씀의 신호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말씀의 정확한 신호등이 없어요. 가짜 마귀가 켜놓은 가짜 신호등 노란색 교회 당이상으로 그 노란색 신호 따라 움직여요. 불안한 인생 말씀의 안전한 신호등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고임은 안 돼요. 옛날 분들이 그랬거든요.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으면 어쩔까? 그런 분들 다 돌아가졌어요. 복음만 해도 늘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변화되었어요. 영어로요, impossible, 불가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저만 남아 찍으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I'm possibl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가능합니다. 아멘? 세상은 불가능해요. impossible에요. 안 돼요. 엘리트 다 무너져요. 화려한 사람들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impossibl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자꾸 나오면 양이가 막 봐서요. 이사야서 1장 30절로 31절.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잎사귀 마른요? 이 말을 뭔 말이냐면 영향을 줬던 어른들이 마른 상수리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 없는 동상같이 될 것이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제가 사모라기가 몰라서 찾아봤어. 배옷을 만드는 삼의 껍질을 쪼개어 꼬아서 만든 실 같은 가느다란 오락이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강한 자의 자는 사모라기. 강한 자, 강한 자가 아니다. 내가 후, 그러면 푹 끊어집니다. 그들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감당 못 해요.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 안의 후대들, 우리 가정 안의 후대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후대라는 것은 유치부부터 우리 초등학교, 중고, 어떤 대학교, 청년부도 포함되겠죠. 후대들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 여정 속에 구역도 들어가 있고 교구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여정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여정을 가고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어쩔 때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복음을 잊기보다는 복음 바깥에서 조금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꼭 그것이 그냥 기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래가지고 걱정되네. 내 것처럼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도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전도자. 나는 전도자예요. 나는 전도자. 전도자는요, 목사님은 강단 전도자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동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태어났어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모든 분을 모든 분을 살려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딱 잡아주세요. 영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저도 중고등부 사회하다니까 이것들이 그냥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막 바깥에 기다리면 막 그냥 아이고 이거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해. 그래도요 기다려주니까 세워지더라니까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만 있기 때문에 세워지더라고요. 복음만에서 신앙의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느끼게 해주세요. 나랑 같이 따라서 하자 이렇게. 그리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 배울 때 느끼게 하고 싶어요. 예배라는 이 축복 속에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어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TV 보면은 못하니까 얘들아 얘들아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 이렇게 나처럼 해봐. 이렇게 가보잖아요. 이? 우리 딸이 요즘은 말을 좀 들어가서 아이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근데 알아먹을 때까지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알아먹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스스로 교회 가고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예배 성공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본이 되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집에서도 해보고 교회에서 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응?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얘들아 얘들아 혼화하다 가지 말아라. 하지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오늘 뭔 말이요? 그 부모는 집으로 가고 사무엘로는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성전에서 양육 받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했잖아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린 사무엘은 늘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 드렸는지 먼 곳에 있으면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화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세요. 작게라도 같이 예배 드리세요. 군중심리, 대중심리 들어보셨죠? 후대들이랑 신앙에 약하신 분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사모으로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따라서 합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지. 계속 따라서. 저희 중고등부에 작년부터 계속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더라고요. 응답 받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중직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우리 축복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자 남기시고 교회 살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을 같이 읽으려고 이렇게 끝에다 했어요. 이게 참 이게 멋지더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어요. 복음만 해서 서부터 아멘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 서세요. 응답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멀리 있는 것들이 바로 내 눈앞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 서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종합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의도대로 마시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귀도 속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행전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작품 증인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전도자로 태어났습니다. 전도자는 멋있게 살다가 전도자로 순교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결론은 복음 때문에 죽는 순교자예요. 순교자. 멋있잖아요. 매일마다 이런 아름다운 꿈, 좋은 꿈을 치면서 가장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하는 분들 행복한 고민하게 만들어줘요. 다 만나잖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강단을 섬기는 전도자로 한 목회자를 섬기는 중직자로 그리고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초대교회가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많은 사람 제자로 남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 살다가 하나님 우리의 꿈이 선교자로 하나님 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